어떤 모습인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어디 엄마인가? 아까 엄마가 안녕하세요. 그럼 우주도 안녕하세요. 예. 응. 안녕하세요. 우주도. 안녕하세요. 우주랑 엄마랑 이야기.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 엄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단정하게 입는다고 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저 솔직히 요즘 한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계량용부터 너무 잘 나오고. 우리 우주도 한복을 입고.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먹나 봐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 영상에 사기당한 이야기를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옛날 어른들이 자랐을 때는 진실은, 진실한 마음은 진실이 편한다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착하게 살면은, 열심히 살면은 복 받는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누가 해코지 하냐? 요즘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그런 생각으로 베풀고, 참고 참으면 호구가 되고, 이용만 당하고, 결국 버려지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엄마다. 남편이랑 저랑 또, 지금 이렇게 이제 살면서 생각하면 참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멍청하고 바보고, 이용당하고, 사기 당했으니까 바보죠.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남을 생각해서 살았더니, 돌아온 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고, 심지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요즘. 빌려준 사람이 더 쩔쩔매야 되고, 그리고, 강제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한 돈을 달라는 건데, 우리가 순수하게 피땀 흘려서 일했는 돈을 달라는 건데, 그 돈 받기까지 진짜 거기서 좀 막 사정해야 되고 빌어야 되고 계속 전화해야 되고. 돈 줄 사람은 더 큰 소리 치고 전화 안 받고 피하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심지어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했는 거를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남편이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길면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겠다 막 하면서 그 공사 이제 내려간다는 아무래도 갑자기 그 큰, 항상 보면 뭐 몇, 일주일, 2주, 뭐 길면 한 달 막 한다, 그렇게 한 달까지는 그렇게 막 큰 공사는 별로 한 게 없었고. 근데 그거는 정말 목돈이 들어가고 큰 공사가, 큰 공사가 그러니까 아 기분이 있잖아요. 기분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들고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그 남편한테 처음에는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찝찝하다고 불안하다고, 만약에 안 되면 남편이 더 저기 하니까 이제 나는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인건비라도 줄이자, 그러면 그렇게 초중사고 저기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남편이 해야 된다니까.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하자, 떨어져 있니?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하자,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자, 내가 가서 이제 나한테 재단을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재단을 하겠다, 재단하고 내가 해줄 건 해주겠다, 청소고 뭐고 인건비 들 건 내가 해주겠다. 그래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한 달 조금 더 했나? 진짜 아무래도 남자들 세상이잖아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뭐 쉽게 말해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거칠어요, 진짜. 용어들이. 그냥 이제 거래처, 저기 서로 일할 때는 뭐 실장님, 반장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상 이제 현장 일이 딱 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거 다 깨져요, 그냥. 뭐 안 되면 이런 10원짜리,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가족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 좀 여러 분야예요. 진짜 여러 분야고. 막, 5층 공사였으니까. 1층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데 정말 와 막 진짜 막 먼지는 장난 아니고.
근데 와, 막 남편이 일하는 데는 먼지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이 칼칼할 정도로 먼지가 나니까 진짜 심지어 막 코를 풀어도 코 안에 막 시큼하게 되고 침을 뱉어도 침에도 막 충충 엄마도 침을 뱉어도 침에서도 막 먼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막 머리에는 눈이 내리고 아주 막 눈이 내리면 그냥 부엌에 먼지가 막 장난이 아니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막 이 그 사기꾼이라 하게 계속 사기꾼 하다 보면 욕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별명이 털보예요. 털보 눈만 빼고 진짜 요 눈만 여기만 빼고 온몸이 털이에요. 온몸이 털.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털보 그 사기꾼을 저 털보 지금부터 그 사람 별명 모르겠습니다. 털보 그 털보 왜 털보 했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수염이 진짜 산적처럼 이렇게 이제 남자들 왜 면도에도 수염 자리가 모양이 굵으면 새파랗게 이랬잖아 산적처럼 진짜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손등에도 막 털이 막 일바글바글바글 진짜 비서도 될 것 같은 손등에도 털이 있고 여름에는 반팔이니까 팔에도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진짜 털이 많구나 이래 천장에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다 보면 등 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좀 뚱뚱해요. 많이 뚱뚱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뚱뚱해요. 배도 진짜 인상도 만삭백처럼 배도 이래 나와 있는데 사다리 타고 위에서 천장 형광등을 가는데 위에 티가 아무리 배살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편 이제 일하다가 남편 이제 바닥 청소해 준다고 빗자루를 쓸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커피 좀 태워달라 그래요. 너무 피곤하다고. 커피를 이제 커피포트 이제 저기 해가지고 물 끓여서 이제 현장에서 태워주겠다고 간략했는데 이 사람 이제 현장 한가운데서 막 천장 갈고 있더라고요. 그 털보가. 티가 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배도 막 세상에 털이 막 진짜 손방망이 저리 가는데 털이 바글바글 겨울에 춥지도 않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그거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 털 보고 놀란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무서워서 남편한테 쫓아가가지고 나 커피 못 태워주겠다고 왜 이러면 아휴 저 털보 등 갈고 있는데 아 나 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 좀 털이 저리 돼서 막 무서워서 나 아 무섭고 징그러워서 못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은 죽겠다고 웃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별명이 왜 털보인지 알았어요. 그 털보가 내일 줘야 되고 빨리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거 언제냐면 뭐 어? 누구시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내일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야지 뭐 돈이 들어오니 어쩌니 그렇게 줘야 되는 솔직히 뭐씨 그 남편이 나는 그 저기 와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건 저는 남편이 일일이 말 안 해주는 이상 몰랐죠. 그냥 이제 뭐 이 인간이 끝나면 돈 준다 카더라 뭐가는 거 그냥 먹는 건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뭐 이제 내막을 몰랐으니까 그 아무튼 그렇게 고생 다 하고 중간중간에 자제비라도 좀 달라고 남편이 말 못하면 제가 했어요. 남편이 좀 기다려봐 진짜 살던 방 보증금 다 빼고 주인한테 사정사정 말해가 다 빼고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렸어요. 솔직히 현장은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해가지고 공사 끝났어요. 중간중간에 돈 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털보 밑에 이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아 뭐 실장님 반장님 거라도 어떻게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돈을 줘라 그러니까 아 반장아 얘기 다 돼 있다 누구시랑 얘기 다 돼 있다 거기는 돈 천천히 주면 돼 걱정 안 해도 돼 아 진짜 뭐 돈 딴 데는 천천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었더래요. 직원들도 저희가 안쓰러워서 힘드니까 어떻게 좀 일부 좀 드리고 저게 하라 그러니까 이 털보 새끼가 우리는 끝나고 주면 돼 말 다 돼 있어 괜찮아 아무튼 근데 더 저게 저는 더 괘씸했는 게 공사가 한 2주 정도 막 2주 정도 일이 시작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규어를 끌고 왔어요. 여기요. 그 조 차는 뭐냐 이랬더니 차를 샀대요. 제규어 샀대? 제 제규어 샀대? 이런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뭐시 돈이 뭐 되니까 샀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참 어이가 없었죠. 저희한테 줄 돈은 기다려봐라 다 끝나서 줄게 이러던 인간이 자기는 제규어를 탔어요.
그 털보가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자 뭐시 그 뭐 거기서 자기들은 실장 실장한데 내가 걔 밑에 직원도 아니고 걔 지 뭐 같이 저기하는 거기도 아니고 그냥 제 남편의 와이프 그냥 생기고 어 너랑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어, 그래 나이 같으니까 친구하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담도 막 하도 그런 점 농담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공사 한참 하다가 남편 생일날이었어요. 그때는 남편한테 말은 못했어요. 남편 생일날이었는데 그냥 이 털보하고 직원들이 남편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가지고 그냥 회식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일 이제 저녁에 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가서 밥 먹자면서 그냥 고깃집 가가지고 촛불 켜고 남편 생일 파티 초촐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저기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밥도 얻어먹으려고 남편 생일인데 그냥 저기 한 거 아닌 것 같아서 방세 이제 보증 다 빼고 월세로 돌려놓은 상황이니까 방세 맞춰놓는 돈에서 내가 이제 남편 보고 그냥 이제 그냥 고깃집에 얻어먹기만 그렇다 생일이니까 하다못해 저기 애가 노래방이라도 가라고 노래방에 다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어울려 놀 것처럼 앉아있다가 남편한테 피곤한다고 간다 하면서 노래방 계산이랑 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싹 빠졌어요 제가. 그래가 이제 숙소 이제 모텔이었거든요 숙소가. 그 이제 전다 이제 숙소 안에다 모텔에 들어가고 모텔 또 옥상에 가까운 거기에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방에 이랬다 있는데 갑자기 이 털보한테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뭐 하냐고 잠깐 할 얘기 있다요 저보고 나오래요 옥상이라고 안 그러면 방에 들어가겠다고 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무슨 할 얘기가 있냐 이제 저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알았다고 딱 나가니까 뭐 별 말도 없어요. 돈 얘기는 다 무너졌고 그냥 이제 진짜 친구처럼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사실은 뭐 와이프랑 이혼할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와이프 안 본 게 아니거든요. 이털보 뭐 할머니 이모 할머니인가 누구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아무튼 거기를 저희가 갔어요. 위문화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털보 와이프를 봤는데 그냥 좀 덩치가 좀 있는 이제 표준 그냥 표준 그냥 덩치가 좀 있다는 거 뭐 근데 얼굴이나 이런 건 뭐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얼굴에서 풍겨지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냥 수수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어. 귀엽고 사람이 좀 천진난만해 보이고 애교도 많은 것 같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어. 그래도 뭐 와이프는 괜찮네 이렇게 첫인상을 가진 저였는데 저한테는 생뚱맞게 이혼을 한대요. 그래 이혼을 왜 하냐 그랬더니 뭐 와이프랑 성격도 안 맞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서 와이프가 뭐 임신도 잘 안 되고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제 귀에 들리는 그런 말들 다 핑계고 딱 그런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이 참 뭐 하더라고요. 그래 얘기 들어가네. 내가 거기서 딱 했죠. 저는 진짜 친구 입장에서 얘기해 줬어요. 야 조감 찢어버리고 나서 잘된 인간 하나도 못 봤다. 어? 너 그러면 안 돼. 어? 야 그때 내가 네 와이프 보니까 와이프도 괜찮더만 사람 괜찮더만 그렇게 고생을 너 뒷바라지 그렇게 해줬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고생해준 그 와이프를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너 벌받아 너.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너 어떻게 우리 엄마랑 얘기 똑같이 하냐 그래서 그런다는 거야. 그냥 야 누가 들어도 그렇겠다. 어? 네 마누라 네 그동안 너 자리 잡을 때까지 고생했는 것도 생각해라. 어? 조간지치 버리고 너 벌받는다 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기한테 관심 없네요. 미친새끼지. 내가 뭔 소리 하냐고. 어? 그러니까 자기 또 여자친구가 있대요. 또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서로 주고받던 편지니 어쨌든 그걸 찾았니 저한테 왜 보여주냐고. 그
근데 왜? 그러니까 걔랑 뭐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면 벌 받는다. 어? 그 여자도 가정이 있고 그 여자도 자식이 있는데 너네 가정 깨가지고 너 그러고 싶냐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남편이 어 뭐 이런니 저런니 하면서 막 솔직히 그런 얘기 다 끝났어. 나는 너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왜 자꾸 흔들어대가지고 가정을 파탄내냐고요. 둘이 좋아가지고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어? 둘만 얘기하면 되는데 둘이 그렇게 뻗어나면 그 자식 때문에 왜 어떡하고 믿고 사는 배우자들은 어떡하냐고요. 난 그러니까 내 제일 짜증나고 제일 미워요 진짜. 남의 가장 어? 가장 그렇게 그냥 재밌게 안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잘 이끌어가는 가정에 왜 너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왜 건드려가지고 그 가정을 다 파탄시키냐고요. 그리고 둘이 좋아가지고 둘이 따로 나가 둘이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할까요? 근데 이 털보는 자식이 없어요. 그때는 여자친구 중에 그 여자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대요. 둘이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이제 갈등된다고 근데 나한테 의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까지 찔러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없냐고. 미친 새끼지. 거기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너 돌았구나. 너는 맞을 짓만 하는구나. 내가 남자였으면 너한테 쳤다고. 그러니까 정말 생각 없네. 미쳤냐고. 그러더니 우리 신랑 험담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신랑의 내막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신랑 그렇게 고생하고 어? 둘이 잠깐 동안 이제 좀 트러블 나서 우리도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도 나고 남편하고 있는 아무래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둘이 떨어져 있는 과정에 뭔 짓을 못해. 내 눈에 나는 저는요 제 눈에 안 보이고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하지만 제 앞에 있을 때 저랑 있을 때는 충실하길 바라는 거지. 내 손에서 떠났을 때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 험담해가면서 상대방을 트러블을 거기서 넘어갈 여자가 어디냐고요. 넘어간 여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하고 분류가 틀려요. 근데 얘는 그렇게 쉽게 본 거예요 저를. 거기서 저는 이제 말을 그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고 그 다음날 본거 보란듯이 이제 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아가씨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착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원피스 입고 혼자 막 이래가면서 막 가식당해서 막 이러면서 같이는 제 눈에는 좋게 안 보였어 솔직히. 속으로 아이고 여자야 정신 차려라 눈으로 욕했지 눈으로. 그리고 공사 끝났어요. 그랬더니 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하자를 봐야 된다. 하자가 인력이 더 들어가니 돈이 딸리면 돈 딸릴 수밖에 요 공사비 들어가야 저희한테 줄 돈이랑 공사비 업자들한테 줄 돈이랑 그걸로 재규어 샀지. 그 여자친구 꼬시려고 들어간 돈도 있지. 그 낳고 자기는 돈 못 받았대요 업자한테. 자기도 돈을 받아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한테 돈은 다 못 받았다 그래서 뭐 일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니 없니 하더니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장이 돈이 다 나갔대요. 이 인간 지가 다 이제 재규어 차 사고 유흥비 들어가고 연락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돈 달라고 쪼아대고 다른 현장에 이제 마무리 이제 다른 현장에 이제 거기 말고 다른 현장에 가서 우선은 여기 끝났는데 여기는 돈 바로 주겠다 좀 기다려봐라 사장한테 그 지방 돈 받으면 바로 계산해 주겠다. 남편을 또 그렇게 믿었고 나를 그렇게 이제 설득시킨 거예요. 거기서는 저는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치고 저는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어? 빨리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니다 얘는 지금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거다 지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공사니까 자기도 하다 보니까 안 돼. 남편은 계속 얘를 둥둥둥거리고 있고 저를 자꾸 막 나쁘게 걔를 나쁘게 보지 말라고 제 눈에 나빠 보이니까 저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 빚덩어리 고스란히 자재비랑 인건비랑 모든 돈은 이제
옆에 친척, 이모, 친구, 엄마, 다 돈 빌렸는 거, 다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눈만 뜨면 일을 해러 나가야 되고, 알바 해야 되는.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그런데요, 그렇게 딱 저기 됐는데, 같이 일하고 그 다른 현장에서 이제 일한 거 받으면, 거기서는, 다른 현장에서 일한 거는 돈은 줬어요. 진짜 그, 거기서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일한 거 줬고, 그 지방 건, 거기 4,500 빌린 거는 사장이 안 줘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나서, 나 갑자기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 현장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하는 거. 우리 남편은 그냥 고스란히 거 알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사 간 게 이제 잠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참, 그게 참 웃긴 게요. 그 여자랑 2년 동안 자기들은 룰랄라 거릴 때, 저희 집구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미친 듯이 하고, 멀쩡히 살던 집 창 다 붙여지고, 영화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요. 빨간 딱지가. 빨간 딱지 이래, 한날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와, 문을, 너무 피곤해 문을 뚝 열었는데, 뭔가 새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때까지 눈치 못 챘어요. 씻고 딱 나오는데, 냉장고고 다 빨간 딱지가 다다다다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돈을 일절 하나 없고. 그렇게 해도 그 순간에 뭔 저기로 막냐고요. 그래가 모든 가전제품 모든 거 다 날리고 빈털터리로 진짜 길거리 내앉았어요.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더 일을 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일당 뛰어가고 일당 뛰고 어디 일 있으면 일 가고 저는 주야간 공장도 다니고 그뿐만이에요. 주야간 그러면 야간 들어갈 때는 낮에는 딴 데 마트 포스직 하고 마스트 포스직 하다가 이제 저녁 야근할 때 되면 와서 한 시간 자고 또 야간하러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아프다고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벌고 갚고 맨날 헤딩한 거 월급 나오면 뭐예요. 월급 나오면 다 줘야 할 돈이고 진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어요, 진짜. 이 털보한테 사기당하고, 집에 차업딱지 다 붙고. 집에 쌀은 다 떨어졌고. 그때 생각하면,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그렇게 뛰어다니는 이 털보 새끼를 제가 용서가 되겠냐고요. 어떻게든 일어서 보겠다고 이양 물고 빚 갚겠다고 일을 해서 겨우 월세방 하나 얻어서 겨우 버티고 이제 겨우 빚 정리 어느 정도 되고 겨우 이제 지하 월세방 하나 20만원 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부 코너에 일하고 있었어요. 대형마트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신장이 갑자기 막 쪼여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낯익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마다 더 막 신장이 뭔지 알고 신장이 쪼여듯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누구 목소리게 일어나 싶어가 바로 눈앞에 그 털보새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털보새끼가 그래가지고 그 인간 붙잡아서 돈 내놔라 이제 다짜고짜 오랜만이네 돈 내놔라고. 그러니까 보니 그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는 그렇게 개고생했고 그렇게 허덕거리고 있을 때 그 여자친구라는 애가 벌써 배가 불러있더라고요. 여자친구라는 애가 둘이 뭘 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여자는 배불러 있고 그 여자한테는 당연히 돈 다 줬다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자기가 되게 떳떳하게 제기하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가 뭐 이러다 이만 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돈도 못 받았고 자기는 피해자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도망갔었는 거예요. 둘이 그것도 어떻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그 여자가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이보세요 저희 오빠도 아니 저희도 돈 못 받아서 저기 됐는데 저희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막 같이 왔는 그 뭐 친구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막 어? 여기 직원 아니냐고 어? 경찰서 신고하기 전에 가서 일이나 하라면서 그러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고하라고 여기 바로 보안도 있으니까 신고하라고 나는 이 인간한테 돈 받아야 된다고 이 인간한테 돈 받을 돈 있으니까 아니 뭔 책인지 몰라도 어? 여기도 돈 못 받아서 그러는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막 더 막 저한테 막 더 자기들 보호하고 저를 막 저기 하는 거야. 우선은 너 여기 잠깐 있으라면서 어? 애기 앞에서 전화해야 되겠다. 여기 잠깐 있으라면서 근데 아 나중에 전화번호를 오히려 내가 달라고 했어요. 그럼 전화번호로도 내놔라.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내 거 줘봐야 네 전화번호 모르면 또 너는 허사꼬고 못 믿으니까 네 거 달라고 그러니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휴대폰 요금도 저기 하니까 전화할 저기도 없었고 저는 알뜰폰이라고 충전하면 쓸 수 있는 전화기였어요. 그 알뜰폰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알뜰폰은 전화하니까 충전이 다 돼가지고 받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가 위에 언니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언니들한테 전화기 좀 빌려와서 전화를 하려고 다시 막 뛰어 올라왔어요. 매장에 올라와가지고 옆 매장 일하는 언니한테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사정이 이렇다 하면서 언니가 어 가자 언니가 또 패턴으로 걸어놨네. 그 전화를 안 되네. 인간들 도망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매장에 있는 전화기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이 인간 왔다. 이 인간 잡았는데 매장에 있는데 어떡하면 좋냐. 어? 근데 같이 왔는 인간들이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전화 꽂고 부랴부랴 왔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후반 이제 저기였으니까 11시 50분에 이제 일이 끝나요. 일 끝나고 그날 또 비가 또 엄청 왔어요. 남편이 이 새끼 이거 그냥 안 갔을 거다. 이 근방에 어디 있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같이 왔는 인간들이 있다며 그 인간들 왔으면 그냥 갔겠냐. 이 새끼 이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근처 식당이면 막 다 막 둘이 비 맞아가서 돌아다니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있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웬 치킨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남편이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래 못 하더니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어요. 그 여자친구가 둘이 잠자 탔을 때 그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알아 내가 그랬어요. 털보 인간이 나한테도 작업치던 인간이다. 근데 정신 차리라고 했고 어 그쪽이 그렇게 돼서는 그쪽도 애 둘 있는 애 엄마라는 거 알고 있다. 어 애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어 수중에 떠올라라고 내가 자극을 줬어요. 근데 솔직하게 근데 그 여자 말 그때 당시 문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여자 말 나도 그 새끼랑 헤어졌다. 자기한테 이런 문자 보내지 마라. 아 그래 내가 또 답장이 돼. 나는 또 아 그러냐고 잘 헤어졌다고 그 인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다. 어 그쪽이랑 만나면서 교제할 때 나한테 작업치던 인간이다. 하지만 나는 어 그 새끼 잘랐다. 어 정신 차리라고 본마누라한테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그쪽이랑 그렇게 됐네. 어 그래
일찌감치 잘 헤어졌다. 어? 자식한테 돌아가라고,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마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알고 보니까 둘이 이제 그 있으면서 이제 지는 이제 연락 받기 싫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거짓말 한 거였고, 저한테 재차 확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문자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응?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어? 그쪽이 너의 가정 다 깨가지고, 그쪽이 꼬셔가지고, 어? 너의 가정 깨고, 어? 둘이 잠적쳤다. 그쪽 아주 나쁜 사람 돼 있다. 그러니까 얼굴 씽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새끼는, 털보 이 인간은, 지 이제 와이프와 이제 이미 임신돼 있고, 와이프라 와이프 하잖아. 새로운 이제, 와이프가 이제 교체된 거죠. 지 마누라 지 본쳐버리고 이 여자랑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는 이렇군 저렇게 했는 게 다 거짓이니까 바로 옆에 이제 호프집에 가서 얘기를 하재요. 그래 또 갔어요. 또 갔더니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요. 또 사실이 이만저만이야.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뭐 이렇고 저렇고 어 으시라대. 거기서 뭐라고 해서 눈물밖에 안 나지. 저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도와달라 도와주니까 어떻게 그러냐. 막 거기서 우니까 아 너는 울지 좀 마. 뭐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러냐. 뭐 내가 살면서 갚겠다고 부탁한다면서. 자기 이제 와이프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와이프 임신했다. 임신했는데 좀 부탁한다고 살면서 꼭 갚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남편하고 이제 재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왔어요. 왜 경찰서 신고 안 하냐고. 저 새끼, 사기꾼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마라. 이제, 애도 이제 임신애가 있고, 그만. 우주야. 경찰서 꺼. 애도 임신애가 있고, 설마 이제 애도 태어날 거 같은데, 지도 고생할 만큼 했고, 살면서 갚는다잖아. 이 바보 같은 우리 서방이 또 믿어서 또 그러는 거야. 이제 또 애 임신했는 거기에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래, 남편도 하잖아요. 이제 봐, 살면서 갚는다잖아. 한 번만 더 믿어줘보자. 그리고 이제 또 일하다 보면 저기 되겠지. 우리는 이제 저기 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내가 도망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 털고 얘기만 나오면 둘이 싸우고 뭐 저기 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머리가 잔잔한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니까 막 머리가 아파오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통이었죠. 두통. 머리가 잔잔한 뭐한 저기 하면 내 남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뭐 하면 싸우고. 근데 이 인간은 이제 털고 이게 지가 너무 사고 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오니까 어디가 일을 못하니까 택배회사를 다니고 있더래요. 남편이 또 그거 보니까 또 그렇더래. 또 기분이 바보같이 이 미른 곰탱이 같은 인간이. 그래 또 인간한테 만나가지고 아니 좋은 기술 놔두고 여기서 일을 고생하고 있냐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뭐 돈 업자들 돈 못 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군 저렇군. 우리한테 빌듯이 싹싹 빌어라. 그러면서 살면서 갚는다 해라. 살면서 조금씩이라서 상의 표시를 하면서 갚아나가라. 그러는데 상황이 그래가 너가 그렇게 힘들고 네가 말한 게 다 진실이고 당연한데 우리도 씨 그렇게 막 고생해서 너 죽이고 싶다가도 자식 있고 임신하는 아내도 있고 설마 네가 그러겠나 싶어. 너를 믿고 있는데 하면 널 죽이게 하겠냐. 네가 성별서 조금씩 갚아간다 하면 시간이 걸리겠군. 뭐 하든 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래서 남편 또 이제 달랬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무슨 현장에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 말 듣고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 그 현장가 일하고 뭐 돈도 없고 막 하면서 우리한테 고의를 남편한테 오히려 한 10만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도 없고 담뱃값도 없고 오히려 돈 받아야 되는데 남편은 또 10만원 또 빌려줬어요. 또 일하다가 뭐 하면 담배 사주고 뭐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 그것 때문에 또 나하고 또 티카티카 싸우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 얘기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지 제규어 있는 거 이제 지 몽땅 담아놓은 거 제규어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둘이 제주도로 넘어가서는 거예요. 제주도가 둘이 살다가 여자 임신하고 저기 하니까 이제 이사를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여자 친정하고 가까운 데로.
자기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 이제 또 동업식으로 다시 시작하면 그것도 말려서죠. 처음에 저는 한번 사기친 인간이 두 번은 안 친다고 고정하고 NO! NO! 이번에는 하지 마라 근데 NO! 그걸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살면서 감당한데 언제 갚는데? 그러니까 아직 형편이 안 됐다. 애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뭐 밥그릇도 안 되고 집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가서 이런 이것도 갚을 돈도 많고 저게 우리는 그러니까 없는 돈을 어떻게 받아내냐. 없는 돈을 살면서 갚는다잖아. 그러면 살면서 감당하면 그동안 형당이 몇 건데 일했으면 지 받은 돈에서 얼마나 지도 웃긴 게 많아서 안 가겠나 하면서 다 오히려 또 저를 설득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동업을 하잔다. 그래서 동업하는데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둘이 일어나고 자리를 잡고 그러다가 이제 뭐 지 이제 하나씩 갚아 가겠지. 그게 말이냐고요 그게. 그 인간 그때 사기친 것도 털보 그 새끼 그 사기친 것도 지 팔 거 다 팔고 둘이 제주도 가가지고 휴양 가듯이 있다가 올라가 시작하려니 이제 힘들고 남편 설득에 이제 또 남편이 아 이렇게 봐주는구나 아 그러면 다른 업자들도 남편 말대로 다 봐주는가 보다 그래 이제 용기 내고 지 시작하다 보면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자식도 태어났으니까 그래 내가 한 번은 내가 얘기했어 털보야 친구로서 말할게. 친구처럼 생각해서 말해줄게. 네가 장난치고 네가 저기하고 두 번은 없다고. 나는 아직 너 못 믿는다고. 하지만 남편이 널 그렇게 믿는다. 배신감 또 주지 마라. 또 실망시키지 마. 아, 또 알았다 하는 거야. 이제 정말 아 진짜 좀 이번에 좀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믿게끔 행동하라고. 그러면서 지 너 나 제주도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조금 일반인하고 조금 틀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좀 약간 무속계 쪽에 이제 모시던 분이었어요 뭐라 그런 기운이 있어서 저는 6살 때부터 약간 조금 남들하고 조금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그쪽으로 제가 빠질까봐 조금 엄마가 저한테 모질게 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모질게 하고 제 말을 다 무시했고 제가 뭐가 보인다 뭐가 저긴다고 이 이야기도 제가 다음번에 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 제가 하면 지금 무슨 말 횡설수설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나중에 영상으로 저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해서 설득시켜 드릴게요. 뭐 설득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냥 궁금하시는 분들한테 재미로 이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간이 털보 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약간 그는 촉이 빠르다는 걸 얘가 알아요. 몇 번 이제 얘기도 하고 뭐 하면 얘는 그런 걸 좀 내가 좀 틀리구나 그러니까 얘는 알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지 여자친구 지금 현재 와이프 그 여자한테도 내가 그러면 제주도가 있는 거 알고 있다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그때 그렇게 느낌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왜 그런 얘기했냐면 너 수중이 떠올라라고 그 얘기했다. 양심이 있다면 수중이 떠올라서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분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더니 너 무섭다면서 그러니까 무서우면 잘해라 우리 같은 사람 나뿐만 아니라 너 나오면 너의 가정 깨고 너의 눈에 피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이 아니라 정말 네 눈알이 빠질 정도로 고통을 시련을 겪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신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무당도 아니에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좀 촉이 좀 세다 그래야 돼요? 그냥 가끔씩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말 턱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서 좀 무서워서 그렇지 엄마 갈게 그러면서 동업을 한다 해서 남편 말을 믿고 또 한번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털보가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는 어떨 것 같냐는가. 그때까지는 기운은 어땠냐면 솔직히 반성하는 기운, 그때 처음에 이제 둘이 동업 발달할 때 이 털보 심정이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게 간절했겠죠. 그때만큼은 순수했고, 아 진짜 제가 믿게끔 마음이 갔던 거는 열심히 살락하는 그게, 그때는 지가 절실했으니까, 일어나야 되면 절실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있잖아요, 돈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돈이 사람이 돈을 속여요. 돈은 진실되지만, 돈만큼 돈은 확실하게 나오지만, 사람이 돈을 속여요. 사람이. 이 털보도 처음에 그래 다시 이제 자기가 반성하듯이 살면서 갚겠다 그 말을 또 처음에는 진심으로 우러난 말이었고, 동업하면서도 다신 그런 일을 안 하겠, 그렇게 이제 일을 반복 안 하겠다,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하면서 갚아가겠다. 근데 아직 자기도 먹고 살라니, 애도 놓고 자리를 잡으려니, 아직 이제 돈 몇 푼도 자기도 아쉬우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한테, 뭐 제가 신뢰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떠냐인가, 지금 둘이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겠다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너는 초심 잃지 말라고, 너는 초심 잃는 순간 네 주머니 내 한 가지 말해줄게, 좀 기분 나빠도 이해라면서, 내가 느끼는 너의 기운은, 너는 주머니 돈 좀 생기면 너 또 똑같이 시끄러워지고 너 똑같이 어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그럴 때는 웃으면서 이 헛소리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두고 보라고. 너 초심 잃지 말하면서 돈에 어 돈에 너 사람이 변할 것 같다고 그러지 마라고. 근데 안 그래가 동업한 지 1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진짜 또 돈이 손에 주머니 들어오고, 바보같이 우리 신랑은 동업한다면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돈 10원 하나라도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서로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퉁치고 깨끗하게 보고 일을 하고, 업자들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업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남은 이제 정말 남은 순수 금액에서 둘이 똑같이 나누고, 그게 적이라고, 다시는 그렇게 그 인간한테 당하지 말고 휘둘리지 마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우리 신랑한테 친신당 그랬어요.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처음에 이제 사업장을 연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간 털보 때문에 부도, 우리 신랑 앞전에 부도 나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서 이제 또 신용이 조금씩 올라갈락 하는 찰나에 또 털보 때문에 완전 다 내려앉았지. 신용 불량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랑도. 근데 털보 이 인간 또 신용 불량이지. 사업자로 연락하는데, 털보 그 와이프도 신용불량이었고, 사업자 낼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남편한테도 내 사업자 안 맞는다, 내 이름만 안 한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다 진짜다 어? 이번에 안 되면 그럼 자기 이름으로 해가는 거야. 남편은 안 된다고. 진짜 돈 관리 또 그래도 또 퍼지면 어떡할 건데. 아니, 남편이 아니다 이번엔 진짜 이제 애들 자식도 있는데 설마 또 그러겠나, 그 인간을 어떻게 믿냐고. 아니다 일하는 거 봐요. 전에는 어 현장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그게 거기서부터 틀려졌다. 진짜 열심히 한다. 남편은 짤뜨게 또 깨끗하게 별로 믿고 또 다독거리고 그 인간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또 내가 그럴 수는 없겠다 싶어. 또 가서 속눈썹 치고 딱 만드는 순간, 딱 사업장을 손에 딱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막 기분이 진짜 막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막 그리고 막 심장도 부득부득 뛰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 되려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안 된 거를 내가 해줘서 이러는 건지, 막 기분이 희한하다. 잘 되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게, 정말 나 저도 그런 게 참 답답한 게, 차라리 뭐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장 네가 보지 왜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말 확 일 하시는 분인데 솔직히 내 좀 내가 볼 것 같으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느낄 것 같으면 어 제가 사기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희 남편도 사기 안 당했을 거고 저희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제 앞날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신대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몰라요. 제가 뭐 무속인에 대해서 확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기운이 있어서 조금 도움 아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 촉이 좀 남다르다는 것 뿐. 그렇다 해서 뭐 친정 언니가 야 너 이래 이래 안 될 거야 그렇게 언니도 딱 하지 못해. 언니도 신내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같이 신내림 뭐 한마디로 자격증처럼 따지면 딱 이 사람이 이쪽에 전문 분야에 이렇게 딱 확정 짓지 않는 이상은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화처럼 저희같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 정말 신내림 받고 신령님들 모시고 조상신 모시고 뭐 이래가지고 어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말을 하고 느낌이 제대로 오고 어 이건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갈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약간 가끔 환영 소리처럼 소리도 들리는 그리고 진짜 언니도 그렇고 저희 친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어쨌든 저희가 정신병자 같아요. 남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고 남들은 안 보이는 거는 우리는 보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도 저희는 보이고 어쨌든 들리고 어쨌든 겪어보고 어쨌든 상대방 기운이 느껴져서 그냥 그 사람의 뭐 안 좋은 거나 그 사람이 되게 서글픈 기운이 있으면 그냥 그 감정을 느껴서 울어버리든지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기분이 그래요. 이제 매일 귀신 보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영한 눈이라서 귀신 보인다 이 사람들도 맨날 귀신 보면 진짜 정신병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죠. 남들 안 보이는 거 본다 하지만 저희 언니도 친구 중에도 무속인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우리 언니한테 그래서 네 동생은 벌써 보고 듣고 그건 오래됐네 이렇게 얘기 나누고 솔직히 저를 알아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히 제가 뭐 나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전 다 거짓말을 하고 믿어주질 않았으니까 아예 그런 거 말을 안 하다 보면 또 상대방 그 사람들이 뭐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 말하는 기운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버리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사업자 만들고 나서 그 이상한 기분 느끼고 그 기분 느끼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둘이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돈 요번에 어 돈 들어온 걸로 사무실을 내야겠다 뭐 그래가지고 순조롭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러면 잘 됐다. 그런데 뭐 사무실은 개뿔 이 털부 새끼가 그 세금 내야 할 돈 이제 거기서 세금 받은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화물차를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선 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샀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화물차 명의는 털보 엄마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야 할 그 돈은 그냥 지가 닦아 썼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해가 화물차를 산 거예요. 중고를.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봤을 때는 자기 아들 돈으로 아니 자기가 이제 아들 위해서 사준 건데 이런 식이 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이제 제 이름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될 돈인데 그 인간의 세금 낼 돈을 저기 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또 어리석게 이 사람 말을 너무 믿어가지고 또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제 현장에 들어가가 일을 이제 앞으로 이제 체인점식으로 이쪽에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고 아 이제 앞으로 일이 잘 되겠다 그럼 둘이 이제 기쁨조가 된 거예요. 좋아가지고 히히히 그랬는데 저는 그게 또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뭔가 깨운치가 않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뇌출혈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 차 그렇게 이제 또 세금 이 새끼 또 세금 깎고 장난치겠구나 또 저기 하겠다 하면서 남편하고 그런 막 저기 하다가 그때 이제 뇌출혈로 터져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고 수술하고 그 후 이제 둘이 그때까지는 또 뭐 서로 또 어떻게 해보겠다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제 감정이 틀어나기 시작하고 세금 언제 줄 거냐 뭐 이래가 줄 거다 뭐 해줄 거다 또 이제 또 미뤄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 새끼하고 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더니 뭐 체인점 들어가네. 어떻게 이제 돈 욕심이 생기잖아요. 둘이 하면은 또 돈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탈부 새끼가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이 하면 또 돈 만약에 뭐 500이 남는다. 그럼 500 남으면 뭐지? 어? 동업하니까 또 쪼개야 되고. 혼자 하면 그 500을 다 삼킬 수 있는데. 또 같이 하면 이제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인간 이제 지 돈 쪼기는 이제 돈 주머니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맨날 미팅하러 가요. 어디 현장에 미팅하러 가니 어쩌니 가면서 일은 안 하고 신랑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지는 이제 다 딴 데 가가 딴지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딴 데 가가 자기 사촌 누나가 뭐 부동산에는 어쩌니 가면서 거기서 소개받은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말은 안 하고 세금은 지가 다 끊고. 왜 세금을 다 끊었냐면 그때는 뭐 내가 세금 끊을 줄도 몰랐고 저는 남편은 아예 거기에 신경도 안 썼고 자기가 본인이 다 이제 자기는 해봤으니까 세금이며 돈 관리 이제 우리 남편이 돈 관리 처음에 하니까 너무 업자들한테 돈을 너무 깨끗하게 일 다 끝나자마자 너무 다 끊어져서 이제 하자 이제 보수하려고 하니까 부르려고 하니까 안 온다면서 그러면 자기가 돈 관리할 테니까 자기한테 몇 개 달라고 하면서 통장이 오고 이제 사업자 저기 자기가 다 세금 끊고 자기 다 하겠으니까 그렇게 맡겨달라고 하더래요. 아 그래? 하면서 그럼 나는 몰랐지 업자들한테 돈 끊었으니까 준 거였는데 그럼 모르지 그럼 그렇게 해? 하면서 남편이 또 밀어준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감이 이상해. 제가 그래서 돈 나가고 나오는 거 그거 다 관리하고 있지. 잘 알고 있지. 물어나 봤나? 어떻게 되고 저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 나보고 제발 남자들 일하는 데는 좀 그렇게 저게 하지 마라. 동업하는데 일일이 다 그랬다 하면 얘가 일하고 싶겠냐? 믿을 거면 끝까지 믿어라. 그렇게 하면 같이 동업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반면 말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런 식이어서 그래도 한번 사기 치 새끼가 또 안 치겠다 그런 게 어디냐 또 반복했죠 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얘가 돈 갖고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도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뭐 일 땄는 것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제 뭐 같이 일하던 이제 형들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거 내가 소개시켜 준 거야. 그 현장 그것도 내가 소개시켜준 거야. 근데 이 털부 새끼가 그렇게 소개시켰으면 아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단 얼마라도 용돈치고 얼마라도 저게 해주고 했는데 이 새끼 입 싹 닦고 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뭐 실수했는데 우리 신랑한테 덤탱이를 씌워놓은 거예요. 털부가 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아이 여기 안 해줄래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 신랑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같이 우리 신랑이랑 일해보니까 처음에는 털보하고 친해고 털보 소개로 알게 된 이제 적이니까 형들도 털보처럼 일도 못할 거고 털보처럼 좀 네 가지가 없을 것 같고 좀 나쁘게 봤어요. 근데 같이 형들이 우리 신랑 처음에 털보만 생각했을 때는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진국이라는 거 아니까 형들도 이제 털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때 털보하고 아니까 친구는 친구를 안다고 그 끼리끼리 저기 노니까 안 좋게 보긴 했었다. 근데 너는 털보하고 틀리구나. 그럼 형들이 우리 신랑을 이제 제대로 본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 내막에 이제 동거하면서 그 일을 이 새끼는 도대체 어디서 일을 이름 소개를 받았나 옛날에 거래처들한테 연락받고 알고 보니까 이 형들이 소개시켜준 거였어요. 근데 지가 일 따온 것처럼 그러고 나중에 지가 돈 다 챙겨가고 세금이며 공사 현장 지가 다 내가 이것만 줘도 각서까지 받았어요. 제가 인증 번호랑 심지어 내가 공중까지 쓰자 그랬어요. 공중 쓰게 저기 하라고 하다 안 되니까 알았다 하면서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치는 이제 내가 그렇게 화낼 거란 생각도 못한 거고 우리 신랑도 이제 그 내막을 다 이제 모든 게 이 새끼가 또 사기 쳤다는 거 다 알고 이제 다 벌어지기 전에는 달래는 형이었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새끼는 지 배꼽 채우고 있었고 우리 신랑은 바보같이 이용당하고 있었고 근데 털보는 내가 그 내막을 다 알까봐 겁이 나고 있었고 근데 저는 벌써 눈치를 까고 있었고 공중 서겠다고 내가 공중 쓰게 집 앞으로 오라고 바로 집 앞이 법원이었으니까 그때 바로 집 앞이 법원이니까 우리 집 앞에 와가 공중 서라 그래야 나 너를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살면서 갚아라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래 그날 날짜가 그때가 왔어. 그때 왔는데 와 근데 진짜 이 사기꾼 털보 공중 쓴다 하니까 무서웠나봐요.
자기 엄마 모시고 왔어요. 엄마한테. 어? 내가 황당해가. 그래 엄마한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이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가 타이르고 꾸짖고 혼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사실은 어머니 자식이 지방 공사 일도 그래가 사기치고 잠수 타고 다시 이제 시작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 살면서 갚겠다 했는데 이래 갚지 않아 이 사건이 이래 이래 내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속상해가 이제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제가 막 울었어요. 보니까 제 손을 잡, 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아유 울지 말하면서 아유 얘가 그랬는가 무섭다 공주서로 가자고 잘못된 거라 공주서야지 공주서 가지고 잘못한 건 잔뜩이 해. 아 그래도 저는 아 그래도 역시 어머니랑 통하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상황은 그거였어요. 제 자식이 잘못했으면 꾸짖고 잘못된 것은 뭐 애들 저희도 이제 부모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꾸짖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중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래저래 저렇게 하고 이제 민증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으려고 어떻게 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야. 털보가 단돈 10만원이든 뭐든 죽을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갚으라고 더 이상 용서 못 해주겠다고 제가 막 일을 갖고 막 해서 갑자기 걔네 엄마가 막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저기 이렇고 나는 모르겠고 내하고 저기 한 건 없고 그래도 뭐 차 화물차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차 그러니까 그 차도 저희 돈 받을 돈이 있다고 그 돈으로 저기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했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자기 차래요. 그래서 됐죠. 그 차 어머니 저기 할 것 같으면 우리 돈을 내놔라고 거기 들어간 그 돈 또 우리 주고 그래야 이제 이전 해줄 거고 저기 할까 그 전에는 못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거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공중 못 해준다면서 그 차키를 내놔라면서 차키 주면은 자기가 뭐 그 차 팔아서 돈을 그 차키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우선 돈이라도 내놔라고 차를 팔아서 주겠대요. 그거 어떻게 믿냐고 당신 아들이 이때까지 저기인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그러면 못한다 하면서 그럼 우리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공중도 깨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보면 또 마마보이네 털보가 왜 그리 쪼다는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민영사로 고발을 했어요. 공사 대금 저기 하니까 10년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3년? 공사금 저기 하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3년이니 5년이니 뭐 그렇게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이제 행정 무료 법률사무실 가니까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사올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 해봐라 뭐 변호사는 이런 거 너무 비싸니까 형질도 어렵고 그렇다니까 행정 사무실 가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다 하면 의논을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행정 집 앞에 예전에 이제 젊으셨을 때 형사 하시던 분이 행정 어르신으로 이제 사무실 차리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선 공사대금 저기를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자 그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다 자기 경륜상 그러다가 이제 했어 했는데 뭐 공소시효가 어쩌니 그 인간이 답변을 했는 게 공소시효가 공사대금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돈 줄 이유도 없고 저기 할 필요도 없고 이 고소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털보 새끼는 시간 끌고 말만 이제 그리고 고소 안 당하고 말만 시간 끌어서 이제 저기 한 거 본색이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집 앞에 와서 이제 또 이제 저하고 말다툼이라는 게 너 고소 제대로 먹혀버릴 거라고 하래요. 자기는 이제 법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법으로 되는 게 없다고 무슨 소리냐 법으로 그렇게 우습게 보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털어봐야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한 게 없고 다 자기 엄마 동생 이름으로 다 헤쳐져 있으니까 자기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고 그래봐야 받을 것도 없다고 그런 소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너 그래? 너 네 입으로 그랬으면 고소하겠다 그래 고소했는데 공소시효는 어쨌든 그러면 결국에는 다 알고 있으면 그 고소한다고 시간벌이 한 거였고 또 요번에 동업해가지고 또 저기 하니까 또 지금 또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공사 대금으로 이제 안 넣으려고요. 시간 끌고 또 공소시효는 언제는 또 허처리 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법이요. 증거? 뭐 앞에서 증거가 있던 살아있는 사람들, 뭐 목격자들도 다 있고 하는데 그 증거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사람 간에 뭐 동거래, 돈 나가, 그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뭐 돈을 줘야 동거래 한 거 있지. 그 다른 현장에서 돈 찌끔 받았는 게, 솔직히 4,500 그 받을 그 뭐야 공사금이면 200, 300이 계약금이 되겠냐고요. 다른 현장에서 일했는 거 잔금 전화놨고 그거를 우리한테 계약금을 줬다고 그 거짓말인데, 형사권에서는 그렇네 그래서 우리하고 산자되면 또 시키지도 않고 우리 말은 듣지도 않고, 형사권에서는 증거 불출문 끝나버리고 불기소 끝나버리고, 민사권에서는 자꾸 그 뭐야 변호사 선임하래요. 자꾸 국선 변호사 그래. 근데 그것도 무료가 아니잖아요. 국선 변호사도 돈이 들어가요. 뭐 그것도 뭐 분할제 다 한꺼번에 갚는 거 분할씩 갚을 수도 있네. 그런 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겠냐고요.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이런 허덕거리고 있겠냐고요. 돈이 변호사 살 돈 있으면 제대로 뭐 그 정도로 먹고 살만 있으면 제대로 일단 변호사 찾아가서 제대로 이 사업 제대로 해보고 더 마음 뭐 이렇게 소갈이 할 필요도 없이 가가지고 고소하고 변호사님한테 얘기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일러주듯이 다 해서 혼내주세요 그러듯이 마음 걱정 없이 편하게 갔겠죠. 돈도 없고 사기당하고 망할 대로 다 망해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법적으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성 변호사 사용해라. 그럼 행정원실 어떻게 했어요? 자꾸 변호사를 되게 하래요. 증인들도 있고 증인 서주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증인 대라고 하면 증거 아닌 증거, 그게 다 증인들이 증거 아니냐고. 다 적이 많고 돈 못 받은 사람들도 얘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국선 변호사를 저기 하래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행정어르신 그냥 국선 변호사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 다 국선 변호사 해가 다 성공하고 다 이겼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돈 들어가고, 그거 다 어떡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선 변호사 쓴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행여나 뭐 저게 한다 해도 다 이기다고 보장도 없고 오히려 돈만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어르신이 하지 말아요. 그렇게는 또 계속 뭐 항소하고 계속 밀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 털보 그쪽에서 지가 정말 저게 할 거 없으면 뺏기 들 것이다. 근데 뭐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언제 없나? 그러면 그 새끼는 아예 안 나왔어요. 말할 가치도 없, 이제 그거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말할 가치도 없다고 그래 나오고. 증거 거기에서도 사기라고, 그건 사기고, 결국에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다 하면 증인들도 증필 그 서류도 써가지고 냈는데, 그냥 그거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라 계속 이 말만 나왔지, 계속 재판 기간만 미뤄지고, 한 달 미뤄지고, 또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그럼 우리는 일 안 합니까? 남편은 일한다고 어디가 현장 갔는데 일 빼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한번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계속 처음부터 안 나왔고 우리는 계속 한 두 번까지 나왔는데 세 번째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못 나오니까 한 번 더 밀려있더라고요. 다음 달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 달 또 신랑이 그날 당일날 또 현장에 가 있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어서 못 가니까 뭐 이제 그냥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동업하면서 이제 저기 한 거는 이제 이거는 한번 또 귀를 겪어봤잖아요. 뭐 재판이 그게 뭐 취하되고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냥 허지부지하게 됐으니까 공사금 대금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공소시효는 개뿔 뜯는 소리나 해제끼고 변호사 선임해라 그러는데, 우리같이 힘없고 아무 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딱 그냥 피해만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털보 새끼가 그런 식으로 사기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일은 다 해놔놓고 업자들한테 돈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럼 한 200조나 놓고 나중에 이래 드릴게요. 뭐 돈은 못 받았네. 똑같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2,000만 원 남았다. 그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아 자기 잔금을 못 받. 또 똑같은 거예요. 살면서 갚은 지 아예 안 되면 살면서 갚게. 그렇게 난리 쳐놔놓고 아예.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저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업자들한테 돈 다 챙기고 저희하고 일하는 거 다 챙겨, 돈 주지도 않고 다 챙기는 돈으로 집을 샀대요. 집 사고
자기 마누라 차 바꿔주고 그 소리 들는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철보가 말했던 것이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놨어요. 자기 엄마 이름을 동생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다 했더라는 집 주소까지 다 알아냈어요.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떼보고 뭐 저기 하니까 집 다른 거 진짜 자기 엄마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낳고 어 이제 공사 있는 거 두 번째 동업하면서 있는 거 돈 내라는 거 각서 쓴 것도 다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는 우리한테 돈 다 줬고 우리가 그냥 자기 털보 엄마 차를 우리가 주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놨고 동업 깨끗하게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 더 제가 더 그 여자한테 더 화가 나는 거는 지가 직접 현장에 와서 일을 한 번이라도 청소를 빗자루라도 한번 들어보고 먼지라도 한번 먹어봤어 보고 그 현장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제가 화라도 안 나요. 저요? 머리 뇌출혈 수술하고 몸 회복도 안 되는 한 달 만에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통학 치료 받는 시간에 몸 회복도 안 되는 그 아픈 몸 가지고 우리 신랑 혼자 충주 데려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힘들까봐 그 몸으로 가서 회복도 안 된 제 그 몸 끌고 야근하고 빗자루 두고 어지러워서 비실비실거려서 청소해주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것도 물리치료라 생각하고 움직여야겠다 식으로 아픔을 이끌으면서 우리 신랑 현장에 청소해주고 재단해주고 저 그랬어요. 그때요 제가 임신 3개월이었어요. 우리 저 우주 갖고 몸 안 좋은 상태에다가 임신까지 하고 먼지 마시고 날방 까고 밥 굶고 그리고 아침에 털보가 왔더라고요. 모텔 썩어빠진 모텔에 가가 잠깐 눈 붙일 동안 지는 호텔 가가 잤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호텔에 왜 갔을까요? 과연 혼자 갔을까요?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겠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데 그 와이프는 과연 현장에 와서 일을 해봤는지 뭘 해봤는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사기쳐서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과연 지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어 능력 있어서 그래프에 먹고 있는 줄 알고 아주 콧대 높이게 콧 날리는 식으로 어, 답장 오시고 어,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래 큰 소리 치던데 제가 각서랑 그걸 안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문자로 돈 내놔라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돈 내놔라고 그 남편한테 이제 남편 전화기로 제 전화는 아예 안 받으니까 남편은 전화니까 몇 군데 몇 번을 전화 받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다 알았다는 거 알고부터 남편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전화기 문자로 그 와이프가 했는 말이 자기 왜 자기 어머니 차를 무단으로 갖고 가고 어쩌고 그걸 주면 돈 주겠니 어쩌냐 거기서 이제 빡친 거예요. 저는 그 차값 다는 우리 돈이고 세금이며 보험금이에요. 다 우리가 차에 대해서 다 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각서를 딱 올리고 나면 더 이상 말이 안 나. 얼마나 그 털보가 지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해놨고 자기는 떳떳하게 돈 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생생거리면서 큰소리 쳤겠어요. 그 각서 보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저기 했다는 거야. 이제 딱 꽂히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데 진짜 맹정신으로 살 수 누가 살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됐길래 사기친가는 더 떵떵거리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고 있고 바보 같은 우리 신랑은 믿고 같이 일해주고 개미처럼 일만 해주고 또 사기당하고 또 돈 못 받고 이러는데 제가 머리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이 털보 나이가 원래 생일 지나면 44살이겠지만 생일이 안 지났기에 43살이겠죠. 말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신상 정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률상 말했다가 저도 멍청한 짓을 하는 거겠죠. 그냥 별명은 털보고요. 더 이상 사기꾼 하다가 입술 욕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털보라고 별명만 부르는 거지.
저랑 동갑 내기고 이제 지도 자식이 있고 딸 하나 있으면서 그래 어쩐지 이사를 그래 자주 가답니다. 왜냐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집 계약해놓고 2년이든 1년이든 계약해놓고 업자들한테 일 시켜놓고 돈 못 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사를 가야죠. 집 알게 되면 집에 이제 빚쟁이도 올까 싶으니까 계약하면 끝나고 또 이사 가고 하다 요번에 집 샀다고 머리가 나쁜 건지 자기 엄마 이름을 집 샀다고 했다가 꼬리 잡혀가 요번에 이제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 지금 나 그것도 고소하려고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 너 사기 횡령으로 고소 저 한 번 또 기회 줬어요. 너도 자식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너한테 뭐라 그랬냐고 초심 잃지 말라고 너 돈 주머니에 돈 생기면 너 또 똑같아 시끄러워진다고 똑같아진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하면서 그 말까지 문자 보냈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제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살면서 감당하면서 네가 시간 보고 공소시효니 헛소리 하지 말고 응? 살면서 갚는다 했으니까 조금씩 성의 표시를 하면서 갚아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좋게 안 넘어갈 거라고 사기 횡령으로 너 진짜 또 내가 이제는 고소할 거라고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식 앞에서 너 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률 앞에서 왔다 갔다 버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안 되면 난 죽은 조상들 앞에서 빌어서 너 꼭 벌받게 할 거라고 아니면 내가 다시 재발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수출혈이 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 오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죽는 순간 내가 너를 끝까지 죽어서 난 너네 집에서 다 빨아버리게 해버린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문자도 보냈어요.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남편하고 좋게 계산 제대로 끝나서 조금씩 갚아가든지 아니면 사기 횡령으로 내가 고소하겠다고 그래서도 안 되면 네 자식 앞에서 너도 부모라고 자식이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게 비는 게 먼저고 자식을 사기로 네가 사기치고 남의 땅 흘린 거를 횡령해서 도둑질한 거를 자식 키우니까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렇게 기회 주겠다고 그렇게 갚으면서 남편한테 전화해가 연락했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조금씩 공중 서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든지 아니면 네 죄값 받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도 지금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잠수 타고 어떻게 하는 걸 그냥 우리 같이 아무것도 힘없고 우리 같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신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고하면 뭐 법률이 뭐 공소시효니 뭐가 이렇니 뭐 효능이 있니 없니 뭐 저가 있니 정말 우리같이 답답한 사람 신고 있는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렇게 사기꾼들 뭐 증인 대라 그거 확실하냐 뭐 그 사람들 입 맞춰서 뭐 이 증인 이 사람이 알고 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아 그렇네 이런 식으로 돼보고 정작 신고한 사람들은 답답하면 그냥 그대로 이래 넘어가고 뭉치는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기치기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으면 정말 돈 빌려주고도 억울하게 돈 못 받는 사람 많고 일을 하고도 돈 못 받다가 억울해서 돈 달라고 하다가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누구한테 뭐 법이라고 해서 법에 신고하고 법 앞에서 심판하니까 법 앞에 심판은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증거 내라고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이거는 확실치 않은 거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어떤 건지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불만 불평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요 우리나라가 아닌 제가 느끼는 거는 상이 다 가는 사람이 바보고 돈 못 받은 사람이 병신이고 그냥 독하게 살아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받지도 말고 남한테 친절도 베푸지도 말고 남한테 도움도 받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독자적으로 독고다이가 답인 것 같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법적으로 하든지 우리나라 살아있는 사람 법으로 안 되면 끝까지 법으로 뭐 돈 없어든 뭐 하든 계속 밀고 나가야죠. 그 꼬리표는 계속 달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었고 이렇게 혼자 떠들던 이게 이제 영상 띄우고 나면
또 무슨 말들이 나올지 몰라. 이렇게 답답하니 이렇게 사기도 하고 가슴 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